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타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정말 빨리 생겨요. 여기서 이제 타르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만들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해서 여기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타르를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타르 두 개는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잘 되고 있죠? 440개. 그리고 지금 아세트산 메탄올이 좀 부족하네요. 메탄올이 황산 있는 데죠? 이쪽. 여기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여기 갑자기 엄청나게 부족하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긴 한데, 더 만들어야 돼요. 이거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메탄올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충분히 남을 줄 알았는데 순전히 메탄올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잠깐만. 이쪽 이게 뭐가 없죠? 석탄가루? 석탄가루가 왜 없지? 석탄가루가 이거는 미광가루고 석탄가루가 없네요. 이제 보니까 석탄가루 제작, 그쵸? 이거 지금 이걸로 만들고 있고, 이거 아니고 미광가루 해가지고 석탄가루를, 이게 석탄가루잖아요, 그쵸? 이게 석탄가루죠. 이게 석탄가루고 오른쪽이 우선이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석탄가루가 여기서 좀 쓰이고 있네요. 활성탄 중요하죠. 석탄가루가 이거였는데 부족하네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쵸? 미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타르가 확보가 돼가지고 잘 나오고 있죠. 44K 쌓여있습니다. 유체 시스템 내에 있는 유체, 저쪽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넘치는 것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깜빡깜빡 넘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좀 돼야 될 것 같고, 좀 기다려보죠. 좀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이거 여기 가루 그 합성 그 어딨지? 합성가루 아니 그 효모, 아니 효모 말고 미광가루 이거 말고요. 이거 합 섬유 원료가 어딨지? 이거 제작법 키칼크로 해가지고, 키칼크가, 아 이거 진짜 여기죠? 키칼크 여기 와서 섬유가 여기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45K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이쪽으로 와가지고 석탄가루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가져와요. 이리로 가져와서 섬유 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가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봤거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탄, 이거 초산 아연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인화수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이보레인은, 맞다 이거 자동 안 해놨다.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더니만은 저거 자동 안 해놨네. 어허이 다이보레인
나이어 브레인. 나이어 브레인이 어디였지? 이쪽 붕산 쪽이에요. 붕산 쪽. 여기죠, 여기. 여기죠. 나이어 브레인. 이거죠, 이거. 자, 여기서 나이보레인이 나이보레인이 20K 이상일 때만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있죠? 여기는 없네? 여기서 나이보레인. 나이보레인. 나이보레인이 20K 이상일 때 나오고 있죠? 오! 팍 떨어진다, 떨어져. 와. 넣어주시면은 끝. 이제 쌓이겠죠? 여기도 이제 50K 이상일 때. 50K 이상일 때 오게 하면은 딱 떨어집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 할 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부식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쭉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합성가스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합성가스를 제가 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합성가스가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합성가스는 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석탄가스가 필요합니다. 석탄가스는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 석탄가스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석탄가스 제작법 보시면은 탄층가스 이걸로 해도 되겠네? 어쨌든 이거 하나 그리고 원탄으로 석탄가스를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코커스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 원탄은 많잖아요. 원탄은 뭐 여기도 있고 뭐 진짜 넘치도록 많이 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원탄은 이제 넘칩니다. 원탄 하나 잡고 합성가스를 이렇게 또 대량화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복사만 해오면 되니까 붙여넣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또 타르도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여기 근처에서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아 이것도 이제 처리해야 되고 원탄 또 저 타르를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거 만드는 방법도 또 해봐야 되겠네요. 계속 타르 생산만 하면 아까우니까 이 타르로 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 헉, 열기도 열기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오 잘 되고 있긴 하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합성가스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 진행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합성가스를 하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인산염.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산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우선은 만들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도 되고 이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인산염 광산 놓고 여기다가 드릴날과 거대 드릴날 그리고 합성가스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합성가스 5가 들어가죠. 합성가스 이쪽으로 합성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쪽으로 채광 드릴 이쪽으로 드릴 이거 3000개
아 드릴 왜 사라지고 그래? 드릴 마이너스 4000개 온. 그럼 드릴이 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철커덩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쪽에다가 합성가스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합성가스 다음 시간에 대기 또 다 해야 되겠네요. 안 되겠다. 마이너스 30K 온 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합성가스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오고, 저는 그 통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오고 있죠? 합성가스를 좀 더 대량화, 원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을까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또 보여드릴 이유가 없죠? 그냥 이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또 여기처럼 하나 더 만들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복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버려도 되겠죠? 여기는 빼고 의미 없다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만드는지는 여기다 만들어도 되겠다. 그쵸? 어차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간격 재보고, 원탄이 가리네요. 그럼 안되고 원탄을 가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 만들면 되긴 하니까 원탄 어쨌든 제가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도록 하고, 어쨌든 왔죠? 슝 하나만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도 오고 있고, 드릴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상자 하나 놓아주시면서 끝!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은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파세기로 이용해가지고 인산형 암석 조파세기 놓고, 여기서 나오는 게 초당 8개 채취 속도, 초당 8개, 초당 8인가 초당 8개인가 그걸 모르겠네. 속도니까 초당 8이란 거예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오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지금 필요한 게 인산염 5초당 10개, 그럼 초당 2개 필요하단 거예요. 초당 2개 이게 몇 개냐? 1초 한 2개? 3개? 아 몇 개인지가 안 나오냐. 채취 속도랑은 채취량과는 틀린 거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초당 한 8개? 아니 초당 한 2개 정도 놔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개니까 초당 2개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만 놔줘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놓아주시면은 끝. 우선 2개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좀만 더 나오자.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이 정도로 놓고 여기다 놓고 왼쪽으로 돌 나오게 하면서 없애버려. 태워버려. 태워버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놓지 말죠. 상관없긴 해요. 초당 거의 두 개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한 줄로 커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알아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암석 분말. 암석 분말. 이 암석 분말이 많이 필요 없을까요? 인산염 이거 사용법 보시면은 아홉 개가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아 바로 이제 또 만드네요. 이제 바로 만드네. 아 또 합성가스 써야 되고 만들고 목재랑 해서 만들고 그러면은 인화수소 만들고 끝. 인화수소는 이제 보내주면 되고 황산 됐고. 황산 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면 끝이죠. 근데 지금 이게 사용법 하나 불화수소산에도 하나 들어가고 금속유리에도 들어가고 은근슬쩍 많이 들어가네요. 후반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창고 하나 자그만한 거 좀 놔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놓고 인산염 이게 놔주시면은 됩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다 떨어지고 나면은 빨리빨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돼요. 초당 두 개니까 예, 잘 됩니다. 그쵸?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재랑 고순도 모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재랑 고순도 모래.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나단 뭐예요?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똔똔똔똔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어디지? 여기죠? 이제 여기서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서 재 여기서 재를 먼저 가지고 오고 제가 지금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만 온 한 번 올 때 이미 여기는 막 몇천 개씩 오기 때문에 몇만 개씩 오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순도 모래 그 다음에 고순도 모래 리퀘스터 고순도 이건 이미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많아요. 만 개 온 제가 오는지 봐야 돼. 제 오죠? 어, 됐습니다. 한 번만 오면 돼요. 그 쟤는 한 번만 오면은 이미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오면은 인산염 있고 합성가스 밑에 있고 하니까 문제 없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든 거 아인산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밑에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목재가 와야 되겠죠? 목재 마이너스 만 언 목재야 많고 그 다음에 증기 증기도 많고요. 증기
마이너스 2만 하시면 되고 오죠? 그러면은 끝! 다 오고 있습니다. 다 오고 있어요. 나이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1.2니까 두 개 있으면 되겠죠. 고압로. 고압로 두 개. 하나 놓아두시고 아인산을 찾아라. 인산. 아인산. 아인산 이거 만들면 됩니다. 고순도 모래가 따로따로 가는 게 좋겠네요. 고순도 모래가 2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이거 하나 가고 이거 하나 가고 이렇게 가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둘 그게 아니죠? 이게 놓고 고순도 모래가 밑에니까 놓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재 들어가고 그다음 하나 둘 세 개 정도 놓아주시면은 되고 볼까요? 초당 네 개니까 초당 두 개씩이고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빰빠밤 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야 오오오오 야 실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오 실수네요. 그다음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쪽으로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이거 아니야 이거는 밑으로 저기 내려가고 여기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어휴. 이쪽입니다. 이쪽은 나오는 거고 들어가는 곳. 들어가고 그다음 이쪽으로 분말 하나 들어가 주면 되죠. 와우, 실수. 큰일 날 뻔. 놓고 들어오시면 끝! 끝! 쟤. 쟤는 아직도 한참 걸려. 씻는데도 한참 걸리고, 쟤는 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해결해줄 일입니다. 이거를 두 개. 뚱뚱뚱뚱뚱뚱뚱뚱. 두 개 놓으시면은 왜 안 돼? 됐어요. 오고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목재 왔고 목재 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죠? 분해 중류타 여기서는 뭘 만드니? 인산이랑 인화수소 필요한 건 인산인데 이 인화수소를 다시 인산으로 만드네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 에이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네. 아인산을 이렇게 만들 필요 없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거 에이 실수다. 그쵸? 여기 이미 6.4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기서 나눠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이 여기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해서 야 걸음은 뭐냐
여기서 행렬 슐버 해가지고 클릭하고 이건가? 그래서 필요한 게 인산이죠. 인산, 인산, 인산 생산품 인산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맛깔나게 떨어지는 거죠. 0.23 그쵸?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또 배운 걸 또 잘 써먹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인산을 인산으로 만들 때 이거 인화수소 나오잖아요. 이 인화수소를 또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인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61이 필요한데 여기서 합쳐지면은 1.61이 되는 겁니다. 0.46, 0.15. 아, 너무 좋다 이거. 아, 이거 알려주신 분 이거 너무 좋아. 아, 이거 정말 이거 헬모드를 많은 시청자분들의 도움으로 진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헬모드 칭찬해. 우리 시청자님 칭찬해. 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밑에는 지우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밑에 들어오게 되죠. 많이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는 필요 없는데 많이 만들어 두면 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다. 그냥 저희는 이전에 했었던 방법대로 한번 이미 만들었으니까 적게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인산 그냥 이렇게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미 두 개씩 하면서 했으니까 어차피 두 개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해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많다 많아. 우선 들어가는 게 목재 10개 5초당 목재 하나밖에 없죠. 양 끝으로 맞추고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인산이 들어가죠. 아인산은 이게 아인산이고 이제 합성가스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여기 이제 아닌가? 아니네. 너 왜 노냐? 아, 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합성가스가 80씩 많이 들어간다. 나오죠? 슝슝슝 나오고 이제 다시 나오고 이거를 목재 넣고 넣어주시면은 이쪽 들어가고 이 증기는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이쪽은 아무것도 없겠죠? 오케이 증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끝.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인산이에요. 인산 그리고 잠깐 볼까요? 인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화수소 여기서 또 불화수소산이 나오네요. 불화수소산 나이스인데 이거 불화수소산 나중에 또 필요합니다. 불화수소산 어디선가 또 필요했어요. 분명히 스치듯 봤던 기억.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산입니다. 인산 인화수소 여기도 있네. 인화수소 여기 있네. 인화수소 여기 있네. 오 인화수소 이거 그냥 이리로 들어가면 되겠네. 굳이 이거 인화수소 변환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이미 6.4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없애도
이거 없애도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2.12. 어, 됐네. 굳이 변하는 작업 안 해도 되겠네. 이거 두 개 다 그냥 따로따로 놓아버려도 되겠네요.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이거랑 그다음 이거 따로따로 그냥 보관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거 역시 이거 역시 따로따로 전부 다 보관을 해주시면은 아주 깔끔해질 것 같아요. 하나 둘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하나 둘 셋 됐네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건 어차피 이제 잠깐만 아니잖아 이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보관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둘 이렇게 없으면 되고 여기다가 액체 하나 둘 큰 걸로다가 큰 걸로다가 파이프라인 뭐야? 어 필요 없죠? 파이프라인 놓고 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많이 여기다 인산 산화가스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불화산 어차피 계속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우선 많이 저장을 해놓고 삭제시키는 걸로 아깝잖아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거 만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하던 이거 없애지 말고 이거 없애지 말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8점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최종이죠. 여기서 인산 1로 들어가고 그렇죠? 부식액 들어갈 때 6.41이 들어가고 근데 벌써 1.61밖에 안 들어가는데 6.4가 나와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서 3.21이 나옵니다. 인화수소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 1.1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3배예요. 좋죠? 이것도 언젠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득 차게 되면은 멈추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오버플로우를 탈 순 없어요. 먼저 이제 우선 전기부터 오케이, 전기부터 여기 이제 두 개 이거를 다 연결되죠? 오케이 이렇게 연결하시고 연결하시면은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여기도 들어가죠? 나오죠? 다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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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부 다 50K 이상일 때 가게 해주면은 됩니다. 50K 이상일 때 와우! 뻔뻔뻔 두 개면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1.6이잖아요. 지금 두 개기 때문에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더.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많고 많아요. 그렇죠? 제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두 개죠? 이것도 거의 두 개 만들었고 이것도 두 개 만들었고 이것도 지금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면은 벌써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8, 4, 4 많이 나오죠. 거의 한 이거 두세 개씩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거 어차피 없어져도 됩니다. 없어. 이거 없는 셈 치시고. 오케이. 오. 자, 그럼 이제 부식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부식액은 다음 시간에 만들고 이제 이거 다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 웨이퍼 있고 초산 아연 있고 인화수소 있고 나이오브레인 제가 자동 해놨죠. 그다음 부식액만 만들면은 되는데 이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과산화수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안키라키논? 니켈판 있고 안트라키논 넌 또 뭐냐? 아, 나프탈린은 있고 오산화 바나디움 또 뭐 이상한 이거죠? 아, 또 날 또 시공의 폭풍으로 날 또 데려가는구나. 또 2단계 필요하고 또 1단계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 넌 날 심양시키지 않았어. 이게 뭔데 이게 총액은 또 뭐야? 총액이 있어야 되고 미관가루 있고요. 이제 미관가루 저기 있죠? 바나빈. 오, 상성가스 있고 절지동물 혈액 있고 됐다. 이건 그냥 쭉 순서대로 쭉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 하나 이런 거 놓고 보시면은 절지 동물 혈액 있고 산성가스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만들고 미관가루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 다음에 청액이 나오기 때문에 증기 가져와서 만들고 오호호호호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들어가는 건물들이 보면 0.04, 0.09, 0.17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만드는 곳 옆에다가 하든가 같이 만들든가 해가지고 바로 부식액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N형, P형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